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5회입니다. 문제 1 기능 평가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컨트롤 N 1페이지 폭 323, 높이 470, 열개수 3, 간격 6mm, 여백 동일하게 해제 체크 30, 15, 15, 15 도료는 3mm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S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1 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문제지와 아웃풋 폴더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D 1급 1번 이미지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컨트롤 D 2번 이미지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문제지 조건과 같이 방향 패더를 적용합니다. 효과의 방향 패더 오른쪽에 패더 값을 150mm 입력하고요. 앵글을 120도 정도 조절해서 설정합니다. 레이어의 순서도 수정합니다. 선택하고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사각 프레임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56, 56 프레임을 만들고 컨트롤 패널에 기울임 각도를 45도 입력합니다.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D 3번 JPG를 가져옵니다.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이미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이동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모서리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면서 수정합니다. 이미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텍스트 감싸기 적용합니다. 텍스트 감싸기 Alt, Ctrl W 조건에 나와 있는 값을 5mm 입력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이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배치합니다. 3번 이미지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출력 형태의 레이어 순서를 참고해서 뒤쪽으로 보내기 배치합니다. 컨트롤 D 4PSD 선택하고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 확인해서 크기 조절하고 레이어 순서를 수정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F10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두고 선 도구 선택하고 클릭 누른 상태에서 Shift 같이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문제지에 조건과 같이 길이 329mm 입력하고 엔터. F10 스트로크 패널 열어서 10포인트 유형은 화이트 다이아몬드 선택합니다. F6 색상 조건과 같이 M10 Y100 입력하고 엔터.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타원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합니다. 조건과 같이 폭 높이 80 입력하고 엔터. 면의 색을 M60 Y100 엔터.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올려주시고요. 타입을 레이디얼로 설정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에이리얼, 레귤러, 크기 20포인트 입력하고 문자 색상 M10, Y100 설정한 후에 문자의 내용을 출력 형태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문자 궁서 36포인트 입력하고 색상은 CMYK0 서울색에 입력합니다. 타입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효과 외부 강선 선택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타입 오너 패스 서울색의 불꽃 축제로 오세요. 패스 형태를 작성합니다. 펜 툴 선택하시고 클릭 두 번째 클릭하면서 드래그 패스 형태 확인하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두 번째 패스 형태 만들고 만듭니다. 타입 툴을 길게 눌러 타입 오너 패스를 선택하고 패스 형태에 클릭합니다. 글꼴 설정합니다. 궁서 크기 26 색상 C100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F5 색상 견본 추가 단락 스타일에 사용하는 색을 추가합니다. M100, Y100 추가 C100 M70 0 추가 K100 추가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엽니다.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도둠 16포인트 행간 24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에 걸쳐서 두 글자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문자 색상 견본에서 선택합니다. 오케이.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바탕 13포인트 행간 24 자간 마이너스 50 문자 색에서 색상 견본을 선택합니다. 오케이. 캡션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도둠 15포인트 행간 25 문자색 K10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1급 OTXT를 메모장에 열어 복사하여 타입 툴을 선택하고 타입 프레임 안에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영역을 선택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캡션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최종적으로 Ctrl S 저장합니다. Ctrl E PDF 내보내기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1, PDF. 파일 형식은 PDF 프린트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표시 및 돌연 선택하고 모든 프린트 표시 선택한 다음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PDF 내보내기를 다시 한번 한후 저장합니다. 최종 INDD 파일과 PDF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에 제출합니다. 문제 2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6페이지 폭과 높이 160, 195 2열 간격은 6mm 전체 여백을 우선 20으로 하고 모든 동일하게 설정 해제 아래쪽만 24 돌연 3mm 입력하고 기본 설정을 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엽니다. 6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모든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6번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번 페이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서를 저장합니다. Ctrl S. 썸 번호 성명 2. 파일명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에 문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12포인트. 컬러 패널 FU 페이지 번호에 색을 설정합니다. C50, M100, Y90. 현재 페이지 번호 단축키 Alt, Shift, Ctrl, N. 홀수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정렬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에서 1, 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문제지와 아웃풋 폴더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레이아웃 순서를 확인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Ctrl T. 6번 이미지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합니다. 효과, 그림자 효과 설정합니다. 이미지 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설정하고 불투명도를 50% 설정하고 적용합니다. Ctrl T, 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대칭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 가로로 뒤집기 설정하고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의 4페이지를 확인합니다. 4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Ctrl D, 8번 이미지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8번 이미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페이지 번호가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Override All Master Page Items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를 클릭하고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보내기 정렬합니다. 5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하시고 Ctrl D, 11 JPG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부분 경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의 조건을 참고하여 오브젝트, 모퉁이 옵션, 동일하게 설정 해제하시고 각각 왼쪽 위 경사, 오른쪽 아래 경사. 문제지 조건과 같이 20mm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페이지 번호가 보이도록 수정합니다. 5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Override All Master Page Items Alt, Shift, Ctrl, L 눌러주시고요.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정렬합니다. 2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컨트롤 D 10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11번 이미지 선택하고 문제지 조건과 같이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알파 채널 선택하고 OK. 바로 텍스트 왑 알트 컨트롤 W 개체 모양 감싸기 해주시고 조건과 같이 5mm 설정합니다. 9번과 12번 이미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배치합니다.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입니다. 1페이지 출력 형태 확인하고 다각형 툴 선택한 다음 작업 영역 클릭 조건에 나와 있는 크기 60, 60, 가로, 폭, 높이 60 입력하고 변수 5 설정하고 OK. F6 색상 패널 면으로 바꿔주시고요. CMYK, M10, Y10, 나머지 0.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회전하고 배치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뒤로 보내기입니다. 원형 툴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한 다음 조건에 나와 있는 폭 높이 70 입력하고 엔터. 면의 색을 C10, Y10, 나머지 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도형을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 중에 6페이지 확인하시고 6페이지에 원을 복사해서 6페이지로 이동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색을 지시 조건과 같이 수정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짝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좀 키워주겠습니다. 출력 형태 삼각 버튼 위치 확인하고 다각형 툴 선택한 다음 클릭 7mm, 7mm, 면은 3면 면의 색상을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CMYK M70, Y90 나머지 0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선택 툴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 복사한 삼각형은 가로로 뒤집기 출력 형태 확인하고 배치합니다. 윈도우 인터랙티브 단추 패널을 열어줍니다. 왼쪽 삼각형 선택하고 액션 플러스 Go to Previous Page 오른쪽 버튼 선택하고 액션 플러스 넥스트 페이지 설정합니다.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효과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9포인트 색상 C50, M100, Y90 설정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URL을 복사하시고요. 윈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 열어주세요. URL을 복사한 상태에서 소문자 S 입력하고 슬래시 뒷부분에 URL 주소를 입력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글꼴 궁서 24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80 색 CMYK C50 M20 Y40 K20 입력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를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문자를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텍스트를 축제로 바꿉니다. 저장 중간중간에 눌러주시고요.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효과의 속성을 적용합니다. 도듬 16포인트 색은 K100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숫자 부분의 색을 바꿔줍니다. 숫자 부분의 색을 모두 바꿔줍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단락 스타일에 사용하는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단축키 F5 메뉴를 눌러서 새로운 색상 견본 선택합니다. K100 추가 C100 M80 나머지형 추가 C100 M50 K50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어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본문 1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도둠 9포인트, 행간 15, 자간 마이너스 25. 들여쓰기, 첫줄 들여쓰기 4mm 입력하고 문자 색상 견본에서 선택합니다. K100 소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1포인트, 행간 15포인트 설정하고 첫줄 들여쓰기 왼쪽 기준으로 해서 4mm 입력합니다. 문자색 견본에서 M70, Y9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부문이 단락 스타일입니다. 바탕 9포인트, 행간 15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문자색 C100, M80 견본을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13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소제목 부분을 적용합니다. 블럭 설정하고 소제목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3, 4페이지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3 텍스트 파일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선택 툴로 프레임 조절하시고요. 아래에 빨간 포트를 눌러서 4페이지의 텍스트 프레임을 더 만듭니다.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용을 블록 지정해서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3페이지 소제목 부분을 블록 지정하고 소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출력 형태의 3페이지에 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패널에서 이 단으로 나눠주시고 처음 기본 설정했던 간격 6mm 적용합니다. 3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미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3 텍스트 파일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6페이지로 이동하고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제목 부분은
소제목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처럼 단을 나눠줍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2단 간격은 처음 기본 설정 값으로 적용합니다. 최종 저장 컨트롤 S 눌러주시고 pub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E GTQ 폴더에 파일 형식 EPUB 선택하시고 저장합니다. EPUB 대화 상자에서 버전 3.0 선택하시고 커버 레스터라이즈 퍼스트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 EPUB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담은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다시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담은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한 후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에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2페이지, 폭 높이 210, 280, 열은 3, 간격 6mm, 여백, 위, 아래쪽, 각각 20, 안쪽, 바깥쪽, 좌우, 10, 10 입력하고, 돌연 3mm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엽니다. 이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ow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2번 이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3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새로운 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 이 페이지, 폭, 높이 확인하시고 OK. B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각각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적용합니다. B 마스터 왼쪽 홀수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화면을 크게 키워줍니다.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적용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 설정합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 Alt Shift Ctrl N 적용하시고 문자 속성 Times New Roman Bold 13포인트 FU 컬러 패널에서 M50 Y10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시고 면주 내용을 입력합니다. Times New Roman Regular 14포인트 색은 C50, M100, Y50 설정합니다. 원형 툴을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폭 높이 15 입력하고 OK. C20 나머지 0 출력 형태 확인하고 페이지 번호와 면주 뒤쪽에 배치합니다. 선택 툴로 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뒤로 보내게 해주시고 배치합니다. 짝수 페이지에 도형을 제외한 페이지 번호와 면주 프레임을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의 2페이지 확인하시고 면주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로 이동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Ctrl D 14번 이미지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이미지에 효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Ctrl D 16번 이미지를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역시 이미지에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Ctrl D 15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이 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아래쪽에 면주와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도록 편집합니다. 페이지 패널의 이 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Override All Master Page Items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를 클릭하고 해당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Arrange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15번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명도를 적용합니다. 30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18번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한 상태에서 Ctrl D 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코너 옵션 문제지 조건과 같이 둥글게 4mm 입력하고 엔터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복사합니다. Alt 누르고 하나 더 겹쳐지도록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세 개의 18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텍스트와 조건과 같이 5mm 입력합니다. Ctrl D, 1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조건과 같이 가장자리 감지 선택하고 OK. 텍스트와 모양 감싸기 하시고 3mm 입력합니다.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조건과 같이 130 높이 입력하시고요. 면색 M10, Y4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 50% 적용하고 오브젝트 코너 옵션 동일하게 설정 해제하고 왼쪽 윗부분 15, 오른쪽 아랫부분 경사 15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타원 툴을 선택하고 클릭 55 입력하고 면의색 적용합니다. 면색 C10, M60, Y90 설정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적용합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조건에 에리얼 볼드 12포인트 설정하고 색은 K100 적용합니다. 문자의 내용을 오타 없이 입력하고 배치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단락 스타일에 사용하는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C50, M100, Y50 추가, K100 추가, 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 굴림 11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40, 들여쓰기 왼쪽 들여쓰기 2mm,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에 걸쳐 한 글자, 문자 색은 K10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7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30, 자색 K100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바탕 10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40, 문자색 K100으로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0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들여쓰기 첫줄 들여쓰기 3mm 입력합니다. 문자색 색상 견본에서 C50, M100, Y50 설정합니다. GTQ 이미지 폴더에 20번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줍니다. 1페이지에 단락 스타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모장에서 복사하여 텍스트 프레임에 붙여넣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1페이지에 윗부분 단락 스타일 선택하고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2페이지에 단락 스타일 내용을 확인하고 TXT 파일에서 해당 내용을 복사합니다. 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에 단락 스타일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단락 스타일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타입 툴로 소제목 타입 툴로 소제목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단을 나눠줍니다. 3단 간격은 6mm 입력하고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INDD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